공식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조선의 특히 이제 조선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조선시대의 교육 그리고 과거 그 다음에 군사 및 교통 통신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군사제도하고 과거제도는 특히 문과 대과라고 그러죠. 여기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심화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귀 쫑긋 세우고 눈 동그랗게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여러분들 19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강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교육 및 과거제도. 뭐 교육은요, 조선 같은 경우는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 양석이에요. 유교적 소양을 갖춘.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숭유 억불 정책이죠. 그렇죠?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합니다. 특히 이제 성리학이죠. 성리학. 그래서 조선 건국의 의의를 들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 그대로 쓰는 겁니다.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예.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유교적 소양. 그 유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유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보세요. 유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당이 초등교육 기관이잖아요. 초등교육 기관. 그다음에 이제 중등교육 기관. 서울에 있는 애들은 사부학당을 다니고 지방에 있는 애들은 역시 이제 향자 들어가서 향교를 다닙니다. 향교. 향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성균관이잖아요. 최고교육 기관. 여러분들 요것이 이제 그 국가 공교육이죠. 공교육. 향교도 공교육이고. 그럼 여기에서 뭐만 가르쳐요? 유학만 가르친다라는 얘기. 공자왈, 맹자왈 이것만 가르쳐요. 다른 건 절대 안 가르쳐요. 이게 여러분들 그 고려시대하고 다른 점이에요. 고려시대에는 국자감에서도 어떤 그 다른 교육들을 했습니다. 일반 기술교육들을 했어요. 근데 조선은 절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천시학이에요. 천시학이요. 그래서 얘네들 뭐 의학, 법학, 천문학, 산학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한다? 해당 관천이 아니라 관청에서 한다. 오타났죠? 네, 해당 관청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과거제도 보겠습니다. 이 조선의 과거제도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거의 과거를 통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제도는 정기시험이 3년이에요. 3년. 요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식년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시 수시로 있는데, 그럼 정기시하고 특별시하고 뭐가 더 많았냐? 둘 중에 뭐가 더 많았냐? 특별시가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과거의 종류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문과, 무과, 잡과, 기타 등이 있는데 이 세 가지로 놓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문과가 이제 제일 중요시하기는 과거고요. 그래서 속과 대과로 나눠지는데 속과는 생원시와 진사시로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저 고려시대 때의 뭐 제술과 명경과 그 기억하시죠? 생원시를 우리가 명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명경. 진사시를 제술시라고 보시면 돼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했죠? 제술과 진사시가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과. 이 대과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중앙관료로 임용이 되는 거예요. 중앙관료. 그 다음에 무과 같은 경우에는 무관들을 등용하는 거고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없었습니다. 그죠? 무관을 천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잡과. 잡과는 기술직 똑같고요. 기타 이제 문음이나 천거 등이 있었어요. 그 문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고위관리직 2품 이상의 자제들. 우리가 고려시대의 음서는 몇 품이었어요? 5품이었죠. 근데 문음으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의 이제 과거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천거, 천거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천거제도를 유명했던 것이 여러분들 조광조의 개혁정치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지방에 있는 어진 선비들을 어진 선비들을 이제 중앙에 있는 관료로 임명하기 위해서 현량과라는 그런 개혁적인 그런 것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이것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문관이 되기 위해서는 생진과 속과 합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과. 이 생진과에 합격을 하게 되면, 속과 합격하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대과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뭘 볼 수 있어요? 성균관에 입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균관, 그 다음에 무관은 무과, 그 다음에 기술관은 잡과. 이런 것들이죠.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 우리를 괴롭히는 심화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볼 테야요. 심화적인 내용. 자, 조선의 과거제도 보겠습니다. 초등교육기관은 뭐였어요? 서당이었죠. 뭐 서울도 서당이고 지방도 서당이에요. 근데 이제 중등교육기관이 나눠지는데 지방에 있는 학교가 향교다라는 거죠. 각 지방에 설치한 중등교육기관. 그래서 향교예요. 지방에 있다 해서 향교, 학교다.
그 양반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양인들까지도 입학이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양반뿐만 아니라 양인들까지도 입학이 허용한다. 어디가? 향교가. 구조는 성균관하고 비슷합니다. 명륜당이 있었고요. 예, 강의실이 있죠. 문묘, 제사진에는 문묘가 있었고 기숙사가 있었고 기타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사부학당이 있습니다. 서울에 설치한 중등교육기관.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향교와 달리 문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묘가 없다. 그럼 이 문묘는 어디 가면 있을까요? 서울에는 문묘는 어디 가면 있을까요? 바로 성균관에 가면 있죠. 그 성균관에 있는데 뭐 문묘를 또 둡니까? 그죠? 그래서 문묘가 없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냥 단순히 암기했을 때 막 헷갈립니다. 나중에 헷갈려요. 예, 공자한테 제사지내는 그 문묘, 어디 없었지? 어디에 있었지? 헷갈려요. 사부학당은 없다. 왜 없다? 성균관에 있으니까. 서울이니까. 근데 향교는 있어야 되겠죠? 네, 향교는 있다. 그럼 성균관, 국립대학입니다. 15세생에 양반 자제가 들어가고 향교 졸업한 사람들, 또 사부학당 졸업한 사람들, 그 다음에 생원과 진사과 합격자들이 여기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구조는 명륜당, 강의실이죠? 문묘, 양재가 뭐죠? 기숙사, 그 다음에 종경각, 뭐 도서관, 비천당, 과거 시험 보는 거. 과거 시험 보는 곳이 성균관에도 있고요. 또 뭐죠? 과거 시험 뭐 저기 창덕궁에서도 그 후원 있죠? 후원 그쪽에서도 과거 시험 보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술 교육은 고려 시대와 달리 모든 기술 교육을 어디서 한다? 해당 관청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의학은 어디에서 하느냐? 의학은 전의감에서 합니다. 전의감, 의학이죠. 의학. 역학은 역학. 역원이죠. 역원. 그 다음에 산학, 호조에서. 산학이 뭐예요? 예, 수학, 산수 이런 거죠. 그 계산해야 되니까. 세금 계산해야 되니까 호조. 그 다음에 유락, 법률이죠. 형조에서. 그 다음에 천문지리, 관상감. 관상감, 관상 보는 겁니다. 하늘에 관상 보는 거예요. 소격서, 도교, 소격서, 소격서. 소격서는 나중에 이제 폐지가 되죠. 조광조 때문에. 그 다음에 회화, 도화서입니다. 그림 그리는 곳,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 관청에서 실시를 하였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또 튀어나왔어요. 바로 이거예요. 과거제도, 특히 문과 보겠습니다. 문과, 소과, 1차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원과 있고요. 진사시험이 있습니다. 급제자에게, 소과에게는 100패를 줍니다. 100패. 이게 합격패예요. 자, 그럼 대과, 이제 2차 시험이죠. 초시에서 100명을 뽑고 복시에서 33명을 뽑는다. 그 다음에 초시, 복시, 전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초시가 1차 시험, 복시가 2차 시험, 전시는 뭐예요? 전시? 앞에서 보는 거죠? 앞전자죠? 누구 앞입니까? 임금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순위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디서? 여기 다 결정된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33명. 순위만 결정하는데 어떻게 순위를 결정하느냐? 갑을 병으로 합니다. 갑, 을, 병. 33명이니까 11명씩 끊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갑에서 1등한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장원이라고 하는 거죠. 급제자에게 뭘 줍니까? 홍패 준다라는 겁니다. 빨간 거 준다라는 겁니다. 종 6품으로 바로 튀어 올라가요. 자, 응시 자격은 원칙적으로는 양인 이상이면 됩니다. 양인 이상, 원칙적으로면. 그러나 얘네들 절대 뭐 서울들 안 돼. 일단은 조선 사회가 농본주의 사회입니다. 농본주의. 자, 농본주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리학을 으뜸으로 여겨요. 성리학을 으뜸으로 여기기 때문에 직업의 귀천이라든가 신분의 귀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성리학적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이거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문과 못 보게. 서울들 못 보게 해요. 못 보게. 그럼 얘네들은 뭐 과거 시험 합격하고 뭐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무과, 잡과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시기는 3년마다 보는 정기 시험. 우리가 이제 식년시라고 그러죠. 무과 초시에서 200명 뽑고 초시에서 200명 뽑고 복시에서 28명 뽑습니다. 자, 복시에서 문과는 몇 명 뽑았어요? 33명 뽑았어요. 그러니까 무과는 좀 덜 뽑는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왔어요. 덜 뽑는다라는 거. 덜 뽑는다. 전시는 역시 순위만 결정하는 거고요. 장원 제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알다시피 과거 제도에서 우리가 조선 사회에서도 똑같이 어떤 과거를 더 으뜸으로 여겨요?
문과를 더 으뜸으로 여긴다. 잡과, 잡과 기술관 등용 시험이죠. 잡과는 기술관들 좀 천시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가 없어요. 임금이 앞에 와서 뭐 이렇게 시험 감독하고 보고 막 그러지 않아요. 자, 승과는 폐지됐고요. 자, 문음제도 있습니다. 문음제도 음이죠. 이 부모 잘난 덕을 받아가지고 2품 이상의 관리 자손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관직을 수여합니다. 고려시 때는 음서라고 해가지고 5품 이상이었죠. 근데 이거 실제적으로 많다 안 많다 안 많다라는 거죠. 이걸로 가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승진 못해요. 승진 못해요. 그래서 이걸로 잘 안 가려고 그러죠. 자, 기타 특별 시험으로 증광시 특별한 시험입니다. 특별한 시 알성시 왕의 문묘 참배시 그다음에 별시 역시 그다음에 백일장 백일장 옛날에 어릴 때 백일장 이런 거 많이 있었죠. 도시에서 무관 선발 취재 예, 특정직의 기술관 뽑는 걸 취재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광조의 현량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였습니다. 자,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 들어가 볼까요? 과거 제도에서 특히 이제 문과에서 초시가 있습니다. 초시가 있는데 이거 이제 인원수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가끔씩 튀 나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초시는 서울에서 보는 한성시가 있고 지방에서 보는 향시가 있습니다. 향시가 있는데 이 각 도별로 뭐 생원 진사잖아요. 어이 깜짝이야. 이게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생원 진사잖아요. 그렇죠? 생원 진사. 그럼 각 도별로 생원 진사 뽑는데 생원 진사 각각 도별로 한성시 같은 경우 200명 뽑고 향시 지방에서는 도별로 500명을 뽑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도라고 해가지고 더 많이 뽑고 인구가 적은 도라고 해서 더 덜 뽑고 이렇게 이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는 얘기.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다는 얘기. 인구별로 뽑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복시는 역시 33명. 요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세요. 요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책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거 적어주셔야 돼요. 정말. 네. 적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거 제도가 운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예및 군사제도로 갈게요. 병예및 군사제도도 그닥 어려운 건 없습니다. 비슷비슷해요.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 이상의 남자, 양인 개병제. 양인 개병제가 뭐냐면 양인들이면 다 병사가 된다라는 얘기죠. 중앙군은 5위입니다. 5위. 지방군은 영진체제였다. 영진체제. 이게 영, 진, 병영, 수영. 병영, 수영. 그 다음에 이제 군사기지인 또 뭐를 두는 겁니까? 진을 두는 겁니다. 진. 그래서 진을 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뒤글자 따가지고 영진이에요. 육군은 병마절도사가 있었고요. 수군은 이제 수군절도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잡세꾼. 얘네들이 있었죠. 잡세꾼. 아주 잡스러운 사람들이죠. 일종의 예비군입니다. 그래서 뭐 양반의 자제들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뭐 설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뭐 노비라든가 원래 정규부대가 아닌 애들 이 잡세꾼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대 편제를 하는데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조 때 진관체제로 갔습니다. 진관체제. 자, 진관체제. 이제 진이 뭐라고요?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에 진을 쳐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각도에 이거. 한두 개의 병영을 두어 관찰사가 관할 지역을 장악하고 그 아래 몇 개의 진을 둡니다. 진을 두어서 수령이 책임지게 하는 지역방어 체제. 자, 우리가 축구로 얘기하면 정말 지역방어예요. 내 지역만 잘 지키면 돼요. 내 지역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럼 여기가 뭐 예를 들어 충청도다. 충청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충청도에 병영이 있습니다. 병영은 누가 지켜요? 관찰사가 지켜요. 충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 각 지역별로 이제 수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진이 있어요. 그럼 진은 요 수령들은 자기 동네만 열심히 잘 지키니까 지역 방어예요. 자, 그러면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으면은 여기 쳐들어왔으면 여기 있는 수령이 여기를 잘 지켜야 되겠죠. 그죠? 여기 있는 애는 나몰라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몰라라 해도 된다. 이게 이제 진관체제다라는 겁니다. 진관체제.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 딱 보시다시피 어떤 문제가 생기죠? 대규모의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냥 무너져버려요. 얘 쉽게 무너지고 얘도 쉽게 무너지고 얘도 쉽게 무너지고 얘도 쉽게 무너지고 얘도 쉽게 무너지고 무너진다. 이것이 을묘 외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중종 때
외놈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종 때 군사 기지와 관련된 제도를 바꾸는 거죠. 또 이때 모두 설치했어요. 비변사도 설치했고요. 그 유명한 비변사. 그래서 뭘로 했느냐? 재승 방략 체제로 한다라는 거지. 재승 방략. 재승 방략. 승 뭐야? 승리한다라는 얘기죠. 막는 거. 방어를 하면서 승리하고 압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체제로 아 이름 하나 기가 막히게 잘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승리하느냐? 초장에 가가지고 대규모 군사를 몰아가지고 초장에 가가지고 여기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초장에 대규모 군사를 몰아가지고 여기 뭐 예를 들어 1,000명 쳐들어왔다. 그럼 여기 이제 10,000명 대규모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여기에서 10,0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를 초점 박살내는 것이 바로 재승방략 체제다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유사시에 각 지역에서 군사를 모아서 중앙에서 장수를 파견해서 하는 파견 체제. 이게 재승방략.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이 재승방략이 야 초점 박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떤 놈들이 들어와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 이거 누구의 아이디어야?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승방략 체제가 정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다라는 겁니다. 임진왜란. 왜냐? 우리가 이제 우리 남한 지역만 대충 이게 지도를 그려보면 말이죠. 여기 이제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무슨 산맥? 소백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이제 남한강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울이 있습니다. 임금이 있는. 근데 외놈들이 어디를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부산을 쳐들어왔죠? 쫙쫙쫙 갑니다. 그죠? 쫙쫙쫙 쳐들어 올라가요. 근데 우리 요 당시 이제 무슨 체제였어요? 재승방략이었죠? 재승방략 체제. 그래서 계속 올라오는데 서울에서 외놈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 그럼 장수 하나를 총사령관 장수 하나를 딱 임명하는 거죠. 그 총사령관 장수가 바로 누구였어요? 신립이었어요. 신립. 그러면서 임금이 딱 뭐를 줍니까? 칼을 줍니다. 임금을 대신할 수 있는 권리, 막강한 권력을 네가 행사할 수 있다. 그 칼을 줘요. 그래서 전하 반드시 적을 제압하고 오겠나이다 하면서 칼을 받고 군사를 소집해가지고 열심히 열리 내려갔어요. 여기 어디? 충주로 내려갔어요. 물론 이 신립이 이쪽에 있는 문경세제 조령을 지키지 않고 충주의 방어성을 구축했던 전략적인 미스가 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잘못도 있어요. 예, 근데 또 한 가지는 정예 부대를 죄 끌어모아서 열리 다 갔어요. 여기서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렸어요. 이제 군대가 없어버린 거예요. 삽시간에 이제 외놈들이 일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양으로 피난 가는 거죠. 이게 재승방역 체제다라는 겁니다. 재승방역 체제. 문제가 있죠. 자, 소국원 체제는 또 뭐냐? 소국원 체제. 자, 소국원 체제. 예, 임진왜란 때 재승방역 체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당시 영의정이었던 유성룡의 건의로 소거군은 어떤 군대입니까? 양반부터 노비까지 이르는 편성되었으나 점차 양반들 빠져버려 당연히 빠져버리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소거군은 뭐 아까 얘기했던 뭐라고 보시면 되죠? 이름만 바꿔서 잡새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잡새꾼 얘네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지역 예비군이죠. 지역 예비군 체제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어떤 편제를 벗기냐면은 다시 진관 체제가 부활을 하면서 플러스 소고군 체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군사가 부족하니까. 근데 양반들은 어떻게 된다? 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보법 실시한다. 보법 세조 때 보법이란 게 뭐냐? 보충해 주는 겁니다. 이 보 짤 때 이 보충해 주는 거예요. 뭘 보충을 해줘요? 예를 보충해 주는 게 정식 군대를. 원래 정식 군대는 누가 가는 겁니까? 양인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양인들이 이제 들어가요. 예,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60세까지 이제 계속 군대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김씨가 이제 군대를 딱 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들죠. 이 사람의 가족들은. 그래서 이 사람을 보충해주는 보인이 이렇게 생겨난다. 보인. 정군에게 필요한 식량과 의복 등을 대주는 사람. 보충해주는 사람 보인. 이것이 바로 보법이다라는 거죠. 또 보인도 이제 자기가 군대를 갈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의 또 보인이 있겠죠. 자, 근역의 패단 보겠습니다.
16세기 이후 방군수포제, 방군수포제. 자, 방군수포제라는 게 뭐냐? 방군수포제. 나 이제 아,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군대를 못 가겠어. 아, 군대를 못 가겠어. 너무 바빠. 그럼 나 대신 누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가는 대신, 내가 안 가는 대신에 뭘 내는 겁니까? 군포를 내는 겁니다. 군포. 이게 방군수포제. 이거 원래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그 다음에 아니면 다른 사람 대신 보내요. 사람을 사서 군역하는, 대신지기하는 대립제. 이걸 대립군이라고 그러죠. 영화로도 나왔죠. 이것도 역시 불법이에요. 불법. 둘 다 불법인데 나중에 시간이 쭉 되면서 이제 합법화가 됩니다. 합법화가 되면서 대립군 체제는 없어지게 되고 군적수포제가 나타난다. 군적수포제. 이제 군대에 적을 두면서 군포를 내는 거예요. 군포를 내는 거예요. 이게 합법화가 되는 거죠. 합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몇 필? 두 필. 그래서 그 유명한 영조가 균역법, 이런 어떤 개혁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자 조선 전기의 군역제도 보겠습니다. 16세, 60세까지의 정남. 정남이 이제 양인 남자, 군역의 의무가 있었다. 양인 개병제다. 농병 일치제다. 자, 보법. 누가 있습니까? 세조가 있었죠? 세조, 세조가 있었고요. 자, 법제적으로 양반도 군역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 근데 향이나 노비는 얘네들은 군대 안 가요. 노비는 거의 재산이니까 안 가고, 향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방 행정 실무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 빠져버리면 행정 실무가 마비되죠. 그래서 군대 안 가요. 자, 군역의 변질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립제, 반군 수포 현상이 이제 나중에 합리화가 되면서 뭐가 된다? 군적 수포제가 된다. 그래서 의무병제, 이것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심화적인 내용 들어가 볼게요. 정기의 중앙군 5위. 5위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왔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뭐 위자 들어가는 게 의윙이, 용양위, 호분이, 호분이, 충자위, 충무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5위 5개의 부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얘네들은 전문적인 직업군인,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의무병, 정병. 누구예요? 여러분들 농민들이죠. 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기의 지방군은 영진군이었죠. 진관체제, 진관체제 영진군, 병영과 수영에서 근무를 하는 영진군. 그래서 주진, 병사가 있는 곳, 큰 진, 거진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병사와 수사, 병사 수사는 뭐죠? 병마절도사, 그 다음에 수군절도사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관찰사가 이거를 겸임했다라는 겁니다. 겸임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특수군은 잡새군이 있어요. 일종의 예비군입니다. 예비군. 그래서 전직 관료 할 일 없는, 그 다음에 향리, 그냥 예비군에 편성이 돼 있어요. 편성만 돼 있는 거예요. 학생, 노비, 농민은 여기 안 들어가요. 농민은 정규부대에 들어가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한테 의병 조직하는데 유리했다. 요 잡새군이 나중에 뭐가 된다? 소고군이 된다.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통과 통신제도 알아볼게요. 교통과 통신제도, 이 부분은 뭐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랑 같이 해봐야 되겠죠? 교통과 통신제도, 조운제도, 조운. 조세 운반하는 제도도 어디로? 세곡을 어디로? 수로로 운반하는, 수로. 그래서 강에 모아두는 창고 강창, 바다에 모아두는 창고 해창. 그 다음에 결국에 종착지는 어디다? 서울이죠? 경창으로 운송한다. 그러나 평안도와 함경도는 안 해도 된다. 야신난다. 익류지역이다. 너희들은 이걸 내지 마. 대신 그 지역의 국방비나 사신비로 접대를 하거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익류지역을 우리가 지도에서 잠깐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 지도를 이제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제 요쪽에 이제 이렇게 산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쪽이 이제 평안도죠. 요쪽이 이제 함경도고요. 예, 요 동네는 이제 국경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나 사진 접대비로, 그래서 특히 요쪽 평안도. 평안도를 그렇게 가고 싶어요. 평안도, 특히 평안도 관찰사, 그래서 줄여서 평양감사라고 그러죠. 평양감사, 평양감사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이 관찰사 지방 고을 수령들의 의무 가운데서 제일 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줬던 의무는 바로 조세를 걷어들여서 운반해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더 북쪽인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좋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도 있었죠. 평양 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참제도 또는 역원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이용하느냐?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느냐? 아니죠.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공무원들. 지방 공무 출장자를 위해서 영마와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 중에 그 원자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뭐 조치원, 사리원 이런 것들. 이 역원 제도가 있었던 것이다. 봉수제도는요. 봉수제도는 국경지대의 위급사항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서 연기나 불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죠. 봉화대가 그래서 총 5개의 봉화대가 있는데 위급할수록 많이 울리죠. 네, 위급할수록 많이 울립니다. 그런데 이 봉화제도가 급하다 안 급하다 요 정도만 알지 만약에 외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몇 명이 쳐들어오는 건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요. 그렇죠? 예, 모릅니다. 그래서 파발 제도가 생겨나게 돼요. 파발, 말 타고 막 빠르게 빨리 막 말 타고 가는 거. 이 파발 제도가 생겨났는데 이게 언제 생겨났냐? 임난 중에 생겨났다. 이것도 꼭 챙겨두세요. 시험 문제 나왔다라는 거죠.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주 등장.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올 수 있겠지? 무슨 소리예요? 나오죠. 이 보기를 저기 저쪽에 갖다 쓰고 저 보기를 이쪽에 갖다 쓰고 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왔다 그런 건 꼭 제대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네. 파발 임난 중에 있었다라는 것까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뭐 좋은 제도 뭐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봉화대죠. 네, 봉화대, 봉수대 다섯 개의 연기와 불꽃을 피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 전기, 특히 조선 전기 때의 교육 및 과거 제도, 그다음에 군사 제도, 그다음에 교통 및 통신 제도까지 알아봤고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그 제도가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하는 조선 후기의 제도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한번 힘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